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를 방문한 지 열흘 만인 오늘 철원을 찾았습니다. 윤 후보는 오늘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찾아 연말 국가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 군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어 철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. 윤 후보는 육군 3사단을 방문하기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직업군인의 위험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병사 월급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